지난달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24개의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15.3% 올랐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햄은 10g당 37.7%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케첩도 100g 기준으로 36.5% 올랐습니다. 된장과 간장, 참기름, 카레, 마요네즈는 20%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생수와 우유, 설탕 역시 15% 안팎으로 올랐습니다. 반면 콜라와 소시지, 맛살 등 8개 품목은 가격이 평균 3.2% 하락했습니다.